효주한테 그 자격증은 목숨이었어. 너도 알잖아. 비교할 걸 비교해라. 어떻게 지 새끼랑 자격증이 동급이냐? 하긴 넌 옛날부터 효주 일이라면 맨발 벗고 뛰어들긴 했지. 암튼 버스는 떠났어. 우린 끝이야. 진도 정리해야겠고 좀 쉬어야겠다. 끝이라고? 끝이 아니라 내가 보기엔 이제 시작인데. 무슨 소리야? 회장님이 효주를 원하고 있잖아. 아까 병원서 얘기 못 들었어? 회장님이 효주를 요구하고 있잖아. 아까 병원서 얘기 못 들었어? 정 그러면 도경이랑 결혼하든가. 김이 없다 이에. 김밥집에 김이 떨어지다니 너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응? 이 귓구멍에 솜을 틀어먹었나? 나훈님! 어디 갔을까? 무슨 일일까? 얘가 자다가 무슨 봉창 긁는 소리여? 아 김서방 말이야. 걱정돼 미치겠어. 술 처먹고 어디서 자빠져 있겠지. 아이 빨리 김이나 구해와. 아 지금 뭐 김이 문제야? 아 어제 이상했단 말이야. 학과장이 어쩌니 저쩌니. 아 이번에 또 교수이면 꽝인가? 굿모닝. 아 진학은 너무 곱다. 부드러운 이 향기. 매일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 기분이다. 자기 오늘 강의 있지? 나 오늘 녹화 없는데 자기 학교까지 받아다주고 하루 종일 같이 있을까? 같이? 그래. 장 교수님 저번에 네프로에 출연도 했겠다. 뭐 인사도 또 드릴 겸 선배 말도 꺼내보고. 내 말도? 어때? 아우야. 아, 이 미용해줘. 아. 오야한테 내 얘기 좀 잘해줘. 이번엔 나 1번 타게 해달라고. 알았지? 사랑해, 엄마. 물 매번 공짜로 잘 받아가. 그럼 물값이라도 내시든가? 아이고, 이 무슨 물값. 나 이만 가해. 응, 가요. 빈말이라도 물값 한번 주겠다는 소리가 없어요. 예, 인심 그렇게 빡빡하게 쓰는 거 아니다. 나도 니들 남매 시장에서 커피 장사로 다 키웠어. 하여간 엄마는 김서방한테만 인색하지. 엄마, 가게 좀 봐줘. 또 어디 가게? 그 학교에 가보려고. 아이고, 열려놨다, 열려놨어. 아이고. 갔다 와요. 차를 몰고 다니는데. 어이구, 우리 교수님 불쌍해라. 집값 대강 맞춰지면 중고차라도 한 대 뽑아주던가. 아니 무슨 소리야. 당연히 참석해야지. 저 여기 김재강 교수님 안 계시나요? 잠깐만. 아 김 교수요? 어떻게 되십니까? 아, 예. 네, 집사람인데요. 아, 안녕하세요. 아마 곧 수업 있을 테니까
여기 들어와서 기다리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아니, 그래 임마. 잔말 말고 와. 아, 그래도 장 교수님 학과장 되고 처음 만난 생신이잖아. 그리고 얼마 전에 책도 내셨는데 출판 기념회도 생략했잖아. 응? 장소랑 시간? 난 학과장님한테 인사드리러 갈 테니까 강의 끝나는 대로 얼른 와. 알았어. 나중에 보자. 응. 아니, 그래. 부부 동반이면 더 좋아하시지. 깐깐하시긴 해도 그런 가정적 분위기도 좋아하시니까. 응. 여보! 왜 이렇게 제멋대로인 거야? 최소한 온다 간다 말은 하고 와야 할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천지분간이 없어? 아니 난 당신 걱정돼서. 아, 어제 버스에서도 그렇고 집엔 들어오지도 않고 핸드폰은 꺼져 있고. 어디 갔던 거야? 교수님 논문 도와드리다가 중간에 나온 게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서 도로 갔었어. 하다 보니까 밤은 샌 거고 핸드폰 배터리는 방전됐고 깜빡하고 전화 못한 건 미안해. 정말이야? 자, 못 믿겠으면 확인해봐. 자, 자! 아유, 됐어. 아, 근데 기껏 당신 걱정돼서 바리바리 음식 싸들고 온 마누라한테 천지분간이 없다니. 그게 할 소리야? 어제 외박까지 한 사람이 누군데? 한 번만 더 연락 없이 외박하기만 해봐라, 그냥. 미안해 여보. 아 근데 진짜 논문 말고 무슨 일 있었어? 밤새 얼굴이 헬쓱해졌네. 여보 당신 건강. 아, 학생들 보는데 무슨 짓이야. 아이고, 그리고 이런데 올 땐 신경 좀 써라. 아 진짜 사람들 보는데 쪽팔려 죽겠네. 야, 이거 앞치마만 안 둘렀다 뿐이지 설거지하던 몰골 그대로 하냐? 너 거울은 봤냐? 아니, 그게 저기 바빠가지고 그냥... 택시! 택시! 어, 택시! 어, 어, 여보! 스톱, 스톱, 스톱! 아, 여보! 아, 가, 가, 가! 아니! 집에 가서 얘기해, 들어가! 네. 출발! 아저씨, 출발, 출발! 아, 진짜 저게 정말... 아유, 내가 왜 결혼을 했을까, 그냥. 9년만 참을걸, 씨. 자꾸 유란이랑 결혼할 거야. 아, 쪽팔려 죽겠네. 체하겠네요. 물 마셔요. 아우 이 시력 너무 좀 갔다나요. 밥통에 밥이 떨어지면 직접 해먹든가. 사돈 팔목에는 무슨 금태 둘렀어? 따박따박 남이 해다 갖다 바치는 밥상이나 받아먹고. 어이구. 아유, 여기 돈 있어요. 밥값. 돈 주고 사 먹는 겁니다. 아이고, 밥값 안 받을 테니 주방에 있는 설거지나 싹 다 해놓고 가시구려. 지금 제 손목뼈가 시원찮아서 그만 일을 못해요. 급뼈 따고 안 아픈 적이 없어 그래. 아이고. 제가요 워낙에 마디마디 낭창낭창 하잖아요. 시장에서 뼈가 굳은 사돈 통뼈하고는 차원이.